아이를 키우다가 마치 육아의 어떤 도를 깨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가지의 도 뭐 이런 건데요. 도라고 말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네 가지 열쇠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 이 네 가지가 저녁과 밤에 관련돼요. 아침과 낮에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빠라고 해봤자 저녁과 밤이거든요. 첫 번째는 잠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잠자려고 할 때, 또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자다가 중간에 새벽에 잠시 깰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 아주 따뜻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사실 애정 표현도 애정 표현하는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그 뭔가 상대방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몰입하고 있는데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고백이 아니라 주책이잖아요. 누군가 막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사랑 표현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쉬고 있을 때 사랑 표현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아이들한테 많은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낮에 아이들한테 짜증내기도 합니다. 폭발하기도 하죠. 하지만 항상 저녁과 밤 이 시간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애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아이가 화장실을 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기저귀에서 기저귀를 갈고 속옷을 입기 시작을 했을 때요. 그러면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눈을 감고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이 화장실 가면서 아빠는 하나에 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딸도 이러면서 아빠와 딸이 완성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을 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꼭 안아주고 하나에 잘 잤어, 세린이 잘 잤니? 라고 일종의 문안을 합니다. 두 번째 열쇠만은 판타지입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아빠들한테, 세상의 모든 아빠들한테, 세상의 모든 엄마들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제가 말한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재우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은 잠자기 위해서, 일찍 자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사명감을 잘 몰라요. 의무를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안 자려고 해요. 애들이 자야 엄마도 아빠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부작용이 새기더군요. 역효과만 불러왔습니다. 책을 10권, 20권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낮에 신나게 놀리면 아이들이 일찍 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날마다 아이를 신나게 놀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죠. 큰 소리로 너희 빨리 가자! 라고 이렇게 방으로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방 안에 집어넣습니다. 조금 지나면 문이 싹 열리고 빼꼼 열립니다. 잠이 안 와. 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발견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아이들한테 아빠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했던 거였어요. 또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아이들은 약속을 되게 기똥차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얘기했는데 진짜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자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해서 재밌게 저도 여러 번 했더만 그 이후부터 잠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 그 밤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끄고 눈을 감습니다. 자, 하나에도
세린도 눈을 감고 저도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자, 눈 감아봅시다. 옛날에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어요. 토끼와 거북이는 친구였어요. 하나의 눈 뜨고 있어. 아빠 이야기 끝. 이러면 아이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땡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신데렐라가 있었어. 그런데 신데렐라는 친구가 없고 집안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 방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하나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되니?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근데 신데렐라는 깜빡하고 문을 열어준 거야. 그때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는 신데렐라 너를 잡아먹겠다 라고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하나애가 나타나서는 늑대, 신데렐라를 괴롭히지 마라, 신데렐라는 내 친구야 라고 해서 우리 하나애가 늑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너무 고마웠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볼리, 로리, 앰버, 헨리가 나타나서는 같이 늑대를 구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의 동생 정세린이 누나를 도와주려고 친구들을 불렀던 거지. 이렇게 해서 신데렐라랑 하나애랑 정세린이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빠 이야기 끝. 자, 꿈속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꼭 신데렐라가 아니어도 좋거든요. 여러 동화의 등장인물이나 주인공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겨울왕국에 엘사 여왕님을 넣으면 더욱 좋지요. 100년 전, 200년, 1000년 전에도 아이들은 안 자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그 말을 되게 잘하는가 보다, 되게 창의성이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과묵하고 말을 못 지어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느릿느릿 아무 얘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레고나 퍼즐이나 블록처럼 그냥 탁탁 맞춰지는 것 같아요. 또 느릿느릿 말해주는 거 좋습니다. 어차피 목적이 애들 재우는 거니까는요. 느릿느릿 말해주면 애들도 느릿느릿 듣다가 꿈의 세계로 넘어가는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마음이 참 넓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이들을 들으면서 이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심지어는 아빠 오늘은 하나애가 할게 하면서 아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의 세 번째 열쇠말은 꼴등 교육입니다. 경쟁.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유치원에 보내니 바로 경쟁 비교 순위를 알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빠한테는 최고였거든요. 밖에 나가니까 최고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누가 뭘 잘하고 나는 이걸 못하고를 압니다. 그러나 경쟁과 비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니까는요. 부모가 그게 싫다고 해서 아이가 그거를 뭐 피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경쟁과 비교에 의한 스트레스, 이것을 전염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염병. 전염병이면 예방주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 예방주사가 꼴등 교육인데요. 꼴등하자 애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밤에 이용을 합니다. 밤에 이제 애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하나에 아빠는 꼴등 하나에도 좋아하고 1등 하나에도 좋아해. 고마워요. 하나에는 꼴등 아빠도 좋아하고 1등 아빠도 좋아할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아빠가 언제나 항상 꼴등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안심하라고. 아빠는 여전히 너 곁에 있다고 하는 게 꼴등 교육입니다. 마지막 저의 네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마실입니다. 밥마실입니다. 사실 아내는 가끔 프리랜서로 일하지만은 전업주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인 내가 낮에 정말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당신은 집에서 좀 청소 끄직끄직하면서 쉬었잖아. 아, 뭐 이렇게 리모컨과 일체가 되고 싶은 아빠의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피곤함이라는 것은 육체적 피곤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지요. 사실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동료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 아내는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다리고 저를 기다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누구랑 대화도 못하게 부부타고 있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저는 아내 일 못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10년간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데요. 좀 자유롭게 아이와 엄마의 끈을 너무 단단히 묶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와 엄마의 끈을 너무 단단히 묶어버리면 아이도 자리심을 잃겠지만 엄마도 아이한테 독립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건 어떠겠냐. 그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아빠가 쑥 개입하면 돼요. 아빠가 해주면 됩니다. 엄마가 밥 마실 가고 그 사이에 아빠가 아이들이랑 놀면 돼요.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재밌게 놀아주면은요 안 찾아요. 그러면 아빠도 좀 일찍 잘 수 있습니다. 애들아, 자자 우리 이러면서 중요한 건 엄마가 밥 마시러 갔을 때 집에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불안해지거든요. 미안해지고 그러면 밥 마실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어디 밥 마실 가면 그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완벽하게 설거지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저녁에 집에 없더라도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래야 좀 여유를 갖고 좀 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의 모든 마음, 엄마의 모든 정성, 모든 시간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자기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쓰거든요. 자고로 모든 조직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그 조직의 CEO입니다. 그러니 집안의 CEO는 엄마 아닌가? 물론 바깥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깨 좀 힘도 넣어 보지만은요. 그래서 그 집안의 CEO인 엄마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게 어떠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아이와 몇 년을 육아를 하고 몇 년을 자녀 교육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20년 이상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좀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30대, 40대가 주되게 아빠, 엄마입니다. 다들 정신이 없거든요.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좋고 좀 못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마음이 넓어서 부족한 부모, 좀 못한 엄마, 아빠도 다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행복한 아이가 커서도 행복하다고요. 지금 행복한 아이가 미래에도 행복하다고요. 여기에 한 문장을 더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부모가 늙어서도 행복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쁘게 늙을 것입니다. 예쁘게 늙는다는 거 썩 괜찮은 일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